그러면은 네, 다시 예, 별소 3 레벨 대결 2차 그리고 자막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예, 메탈에서 3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처음 스피드런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걸 보고 따라해서 카나님이랑 아니면 TTA님 같은 분이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최고 기록은 23분이고,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다시 카나님이랑 저랑 메탈에서 3 레벨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췄다. 네, 메탈 슬러그에서 레벨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레벨이 달라지면 적 패턴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그 적의 체력이 많이 달라집니다. 야! 제가 지금 초반에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느려지네요. 원래 얘가 헤비를 쓰는 게더 빠른데. 네. 둘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보스 진입했죠? 아이고. 한 2초? 제가 한 2초 정도 느린 것 같습니다. 2초도 아니다. 1초. 이제 마우스가 되게 거슬리는군요. 아, 치우셨다. 아닌데? 아직도 있네? 네. 다시 비슷해졌어요. 싱크바. 거의 똑같아. 아이, 잘못 먹었다. 헐라. 이게 좋네. 어떻게든 프레임샷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망했어요. 얍! 두 마리 한꺼번에 넘어가기. 네. 카나님, 잘 지금 준비되셨고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Thank you for the raid. 사피로. 네, 그리고 카나님 세 방컷 깔끔하게 성공하셨고, 저도 이제 세 방컷 끝. 네, 둘 다 미션 2잘 마무리했습니다. 미션 3 진입 했고요. 하지만 5초? 5초 정도 제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 일단 플레임샷 못 먹고 죽은 거랑 그 다음에 보스 패턴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야 아
페이트 못 먹었다. 네, 카나님 이제 타조르트 진입하고 계시고요. 저도 타조르트 이제 들어갑니다. 폭탄 하나 좀 덜 먹었는데 괜찮아요. 계속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스가 이제는 굉장히 체력이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카나님 타조 타셨고 저도 타조 타서 날아갑니다. 폭탄 한 10개 정도 차이가 있고 여전히 제가 좀 느린데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마. 한 딱 10개 차이. 아니 여기서 로켓이. 네 일단 끊으세요. 아 근데 로켓 나온 것 때문에 또 느려지네. 일단 미션 4 지금 7초 차이. 비슷하죠. 그래도 큰 실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고. 네, 이슬님이래. 그 카나님 30초에 진입, 저 31초에 진입. 1초 차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똑같아 진입 똑같아. 보스 진입 똑같아. 플랜션 한 발 차이. 네, 빼빼라기가 나왔지만 레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진짜 피하기 쉬워요. 아, 카나님 죽으셨죠? 아, 세상이 안 좋았어요 지금. 끝. 8분 6초 클리어. 강이 8초 클리어. 2초 차이. 차이 거의 없어요. 둘 다 한 번 죽었죠 지금까지. 아 1번에 헬기 나왔고요. 사장님도 헬기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점프를 일찍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조금 빠를 거예요 제가. 다음에 운이 안 좋았다. 카나님은 이제 폭탄을 잘 쓰셔가지고 저보다 좀 더 일찍 클리어를 뭐냐 비행기 제거를 했어요. 오사컷.
아! 이런 헬기를 잃으셨네요. 저거 아마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끊기네. 어쩔 수 없지 뭐. 1번, 2번, 펑. 아, 오토바이가 너무 높이 보냈네요. 저게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오토바이를 처치하면은 오토바이 그 폭발 데미지를 헬기한테 더줄수 있어요. 최대 25 정도. 하나님, 왜 로켓을 드셨지? 상관없나? 이렇게 뜨셨네요, 하여간에. 아! 폭탄! 예, 얻었네요, 다행히도. 오사증. 아, 좀더 일찍 했어야 했네. 1초 차이, 지금. 로켓 DPS 높은 편입니다. 특정 보스한테만. 네, 뭐, 플레임샷 같은 거에 비하면 느리죠. 터치 11분 32초. 다음에 36초. 제가 폭탄이 7개 더 많아요. 4초 차이. 아, 지금 뭐 하나 죽으면은 죽는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박빙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제 피오를 구하러 마르코 나왔고, 저쪽은 마르코를 구하러 피오가 납니다. 레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쉬워져서. 퓨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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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오토 스프롤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서로 그냥 샷건을 잘 얻어갔느냐, 얻어갔느냐, 그 다음에 샷건을 잘 쏘느냐, 못 쏘느냐, 그 정도? 여기서 시간이 날, 뭐냐, 차이가 날 만한 요소는 그 정도예요. 그러고 폭탄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러시진 않으시겠죠? 이즈님인데. 네, 안 이러셨어요. 문덕부관에서 이걸 읽느냐 안 읽느냐 굉장히 커요. 잃어버리면 망해요. 레벨의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아닐까요? 1일수록 잘하는 게 아닐까?
레팔은 존망이고.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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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로켓. 펑. 펑. 로켓 헤비. 아 이러면은 얘 먹을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너무 안 좋네. 얘네가 보급을 주면은 오히려 반대로 느려집니다. 굉장히 느려져요. 그니까 아 처음에 있는 로켓 정도는 피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못 피해요. 지속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근데 잘 치고 빰빰빰 얘네 쟤네 처치하는 게 더 빠릅니다. 아이고 상대 마음면 보다가 지금 이슬님이래 카나님 그 수탄 떴나요? 안 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수탄 안 쓰지 않네? 뭐지? 카나님 자폭 뭐냐 자살하시려나 보네요. 인간 상태가 된거 보니까 자살하실 거가 좀 거의 틀림없습니다. 잘 안 하셨네? 뭐지? 그냥 이러신 건가요? 우주선? 오케이. 기지 내부 이제 들어갑니다. 기지 내부 들어가는데, 17분 40초. 이슬님은 아이고 27분 50초 지금 10초 차이 10초 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라잡으셨어요, 이슬님. 이슬님이라. 아우, 자꾸, 옛날 님은 나와. 카나님. 전 이슬님입니다, 참고로. 이슬이시즈카. 에너미 체이서. 네, 스킵.
알아? 모비우스 세트라이트를 못 먹었다. 이런.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요 포맷 각 걷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모비어스 뭐 세트라이트 하나 못 먹어가지고 약간 느려지게 됐어요. 나 뭐 하는 거죠? 아이. 역전 남에서 참고로 이거 코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오케이, 두 사건. 이 게임은 운빨 조망 게임이기 때문에 두 사건 나왔으면 이건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운빨 전망 게임이기 때문에 투자권이 나오면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루트마스가 전혀 RNG 요소가 없는 게 그 빨간색 안 터뜨리면 돼요. 그냥 그 루트마스 체력이 거의 딱 9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아이고. 뭐야. 네, 이건 제 승리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제 승리입니다. 이건 이슬님이 아무리 잘해도 이건 어떻게 안 돼요. 이슬님도 그래도 잘 하고 계시죠. 원코인이에요, 심지어. 하지만 이건 만약에 코인 페널티를 30초를 넣었어도 아마 제가 이겼을 겁니다. 아닌가? 그 정도까진 아닌가? 모르겠다. 봅시다, 일단. 이따가. 지금 24분쯤에 보스님 했고요. 하나님.
뭐 하냐 나. 끝. 24분 16초.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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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운빨 좀먼 게임입니다. 네, 둘 다 끝났어요. 예, 24분 43초. 제가 24분 16초. 코인 페널티 넣으면 제가 지네요. 딱 3초 차이로. 하지만 코인 페널티 없었기 때문에 차이겠습니다.